그는 왜 다양한 원료 중 진주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 진주술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는 이 진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미네랄을 함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진주술을 만들게 된 동기는 이 미네랄은 사람 인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의 미네랄 성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을 가지고서 얼굴에 사용했을 때 피부의 재생효과와 보습효과, 그다음에 피부를 보호해주는 데 가장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탄산칼슘과 단백질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자연의 힘에 특허받은 기술을 더해 지금의 제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제품 중에 리빙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스킨 로션인데요. 이 스킨은 우리 한국으로 말한 것 같으면 스킨 로션이고요. 해외에서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화장수라고도 하는 기초적인 세안을 하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초 화장품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거를 가장 저는 애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고통을 참아낸 결과물이죠. 고귀한 재료, 보석 중의 보석, 진주. 농밀히 품고 있는 20여 종의 유기물질을 세계인의 피부에 전달하는 것이 김영종 대표 스스로 세운 생애 목표입니다.